오, 아멘, 아멘. 장로는 약 25분 정도 승방을 떠나 있은 셈이었다. 이미 12시 반이 지났건만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한 장본인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린 양, 장로가 다시 승방으로 들어섰을 때 손님들 사이에서는 몹시 활기찬 공통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대화에 참여한 사람으로는 무엇보다 이반 표도로비치와 두 수도사제였다. 보아하니 미우소프도 아주 열렬하게 대화에 끼어들어 봤지만 이번에도 그는 운이 좋지 못했으니 확실히 깍두기 신세가 된 것이다. 그의 말에 대꾸를 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상황은 점점 증폭되어 온 그의 짜증을 배가시킬 뿐이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전에도 다소 열을 내며 이반 표도로비치와 지식을 기르고 봤지만 상대방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면 냉정하게 참아내질 못했다. 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유럽의 모든 진보적인 것의 정상에 서 있던 몸인데 이 새로운 세대는 함부로 우리를 무시하는군.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잠자코 있겠노라고 자기 입으로 맹세한 표도로 파블로비치는 정말로 얼마간은 잠자코 있었지만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자기 앞에 앉아있는 표도로 알렉산드로비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잔뜩 고린한 모습에 아주 신이 난 듯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무슨 끈수만 잡으면 그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벼르던 차라 지금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귀엽고 뜨는 참지 못하고 옆 사람의 어깨에 몸을 살짝 기대면서 다시 한번 속닥속닥 약을 올렸다. 아니 왜 아까 친절하게 입을 맞춘 이후 자리를 뜨지 않고 이런 점잖지 못한 모임에 남아있기로 하셨소? 그냥 남아있는 건 자기 꼴이 모욕으로 인해 처참하게 망가졌다는 생각이 들어 안갚음 차원에서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겠지. 이제는 저들에게 자기 지식을 뽐낼 때까지 떠나지도 못할 거요. 또 시작이요? 지금 갑니다. 당신 말과는 정반대로. 맨 나중에, 제일 나중에 출발할 테지요. 표도로 파블로비치가 또 한 번 급소를 찔렀다. 바로 거의 이때 장로가 들어온 것이었다. 논쟁은 1분 만에 잠잠해졌지만 장로는 자기 자리에 앉은 뒤 계속하라고 다정하게 부추기듯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표정을 그의 속속들이 꿰고 있는 알로샤는 그가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병세가 깊어진 최근에는 힘이 너무 소진하여 졸도하는 일도 잦았다. 졸도 직전에 나타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창백함이 지금도 그의 얼굴 가득 퍼져갔으며 입술도 새하얘졌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모임을 해산시키고 싶지 않은 듯 했다. 어쩌면 덧붙여 무언가 자기만의 목적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지만 도대체 어떤 목적일까? 알로샤는 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분의 흥미롭게 이를 데 없는 논문에 대해 논하던 중입니다. 사서인 수도사제 이오시프가 장로를 향해 이반 표도로비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러 새로운 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사상 자체는 양날의 칼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의 사회재판과 그 권리의 범위 문제에 관련하여 바로 이 문제로 꼬박 책 한 권을 쓴 어느 성직자에게 대답하는 차원에서 논문 한 편을 잡지에 실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논문을 읽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주의 깊은 시선으로 뚫어질 듯 이반 표도로비치를 응시하면서 장로가 말했다. 이분은 흥미롭게 이를 데 없는 관점을 취하고 계십니다. 사서 신부가 계속했다. 교회의 사회재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교회를 국가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듯 하거든요. 그거 참 흥미로운데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장로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물었다. 상대방은 마침내 그에게 대답을 했는데 알료샤가 전날 밤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사람을 깔보듯 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고 절제된 그 눈에 뜨일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며 무슨 저의를 품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저는 두 요소들의 혼합, 즉 교회와 국가의 개별적인 존재들의 혼합이 물론 영원히 계속되라는 입장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이 일의 근제에는 기만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며 정상적인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어느 정도 조화된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조차도 절대 안 될 겁니다. 예컨대 재판과 같은 종류의 문제에 있어서 국가와 교회 사이의 절충이란 게 제 생각으로는 순전히 그 본질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반박을 가했던 성직자는 교회가 국가에서 정확하고 일정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반대로 교회가 국가 내에서 그저 일정한 구성만을 점할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전 국가를 포함해야 하며 그것이 지금은 여사여사한 이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사태의 본질을 볼 때 앞으로 기독교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직접적이고도 가장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박식하면서도 말수가 적은 수도사제 바이시 신부가 강경하고도 신경질적인 어조로 말했다. 순전히 교황지상주의로군. 이 말은 주거적으로는 산 너머 저편, 즉 알프스 산 너머의 로마 교황청을 지칭하며 교황의 권위주의가 세속국가 권력보다 우위에 있음을 말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교황지상주의로군. 저조해하며 다리를 바꾸고 온 뒤 미우소프가 소리쳤다. 에이, 우리나라에는 산도 없는걸요. 미우소프 신부가 이렇게 소리친 뒤 장로를 보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나저나 이분의 논적인 성직자가 제시하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명제는 다음과 같은데 유념할 만합니다. 첫째, 그 어떤 사회연합도 사회 구성원의 민간적 정치적 권리를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둘째, 형사상의 권력과 민법상의 사법적 권력은 교회에 속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교회가 신적인 기관이면서 동시에 종교적인 목적을 위한 사람들의 연합인 이상 교회의 본질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교회는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성직자로서는 참으로 적절하지 않은 말장난이군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바이시 신부가 다시 말을 끊었다. 저도 당신이 논박한 그 책을 읽었는데 라며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말을 걸었다. 교회는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성직자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지상에는 교회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성스러운 복음서에서 이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말장난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천상의 왕국은 응당 이 세계가 아닌 천상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곳에 들어가려면 지상에 세워져 확립된 교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두고 세속적인 말장난을 늘어놓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전혀 쓸모도 없습니다. 교회는 진실로 왕국으로서 통치하도록 운명 지어졌으며 궁극적으로는 틀림없이 전 지상의 왕국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스스로를 억제하듯 입을 다물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공손하고 주의 깊게 그의 말을 경청한 뒤 굉장히 침착한 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열이 있고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장로를 바라보며 계속했다. 제 논문의 사상의 핵심은 고대 즉 기독교의 초창기 3세기 동안 기독교는 이 지상에서 그저 교회로 존재했으며 그저 교회였을 따름입니다. 로마라는 이교도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길 희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다음과 같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즉 기독교 국가가 된 이후 로마는 교회를 그저 자기 내부로 포함시키기만 했을 뿐 국가 자체는 여전히 대단히 많은 점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교도 국가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국가로서의 로마에는 문명화와 이교적인 지혜의 소산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었으니 바로 국가의 목적과 기초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교회는 국가 속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틀림없이 자신의 기초들, 즉 교회의 존립 기반인 초석 중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으며 주님에 의해서 일단 견고하게 확립되고 지정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즉 모든 고대 이교도 국가를 교회로 바꾸는 것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즉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제가 논박하고 있는 저자의 표현대로 온갖 사회적 연합이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사람들의 연합처럼 일정한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온갖 지상의 국가가 나중에는 완전히 교회로 바뀌어 교회 자체로 거듭나야 하며 이로써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온갖 자신의 목적들은 이제 물리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절대로 국가를 깎아내리는 것도 위대한 국가로서의 명예나 영광, 그 통치자들의 영광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국가를 여전히 이교적인 거짓되고 거듭된 길에서 끌어내어 오로지 영원한 목적으로만 이어지는 올바르고 참된 길로 인도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회재판의 근거들에 관한 책의 저자가 만약 이 근거들을 탐색하고 제안하면서 그것들을 아직은 죄 많고 완결되지 않은 우리 시대를 위해 불가피하되 일시적인 절충안으로 봤더라면 그의 논의는 타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거들의 제작자가 감히 지금 자기가 제안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지금 이오시프 신부님께서 열거하신 그 근거들이 근원적인 영구불면의 원칙이라고 공언한다면 그때는 이미 교회와 승자, 교회의 영구불면한 소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 논문의 핵심이며 요지의 전부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군요. 파이지 신부가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다시 말을 시작했다. 우리 19세기에 와서 너무도 분명해진 어떤 이론에 따르면 교회는 마치 하등한 것이 고등한 것으로 변형되듯 국가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그 다음엔 과학을 비롯한 시대정신과 문명의 자기자리를 양보함으로써 국가 속에서 소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아 저항한다면 교회는 국가 내에서 모든 구석으로 무슨 구석으로 내몰릴 것이며 그나마도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될 터인데 이것은 현재 동시대의 유럽 국가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한편 러시아인들은 교회가 마치 하등한 유형이 고등한 유형으로 변형되듯 국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로지 국가가 다름 아닌 교회로 변모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래요. 솔직히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저도 다소 이제 힘이 나는군요. 미우소프가 다시 다리를 꼬면서 씩 웃었다. 제가 이해하는 한 그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나 현실 실현될 아주 요원한 무슨 이상 같군요. 뭐 아무렴 어떤가요. 하지만 전쟁, 외교관, 은행 등등의 소멸을 꿈꾸는 멋진 유토피아적 몽상이군요. 심지어 사회주의와도 닮은 구석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워낙 진지하다 보니 이제는 교회가 예컨대 형사상의 범죄를 재판하고 태형임의 유형을 아마 사형마저도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뭡니까? 만약 지금 재판이란 것이 오직 교회의 사회재판 하나뿐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도 교회는 유형을 보내거나 사형을 선고하진 않을 겁니다. 이 경우엔 범죄와 그에 대한 시각이 틀림없이 변해야만 하는데 물론 지금 당장 갑자기는 아니고 조금씩 변해야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이반 표드로비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거 진담이십니까? 미우소프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교회가 되어버린다면 교회는 범행을 저지른 자나 복종하지 않는 자의 목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문해버릴 겁니다. 이반 표드로비치가 계속했다. 한번 물어봅시다. 파문당한 자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는 지금처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떠나야 될 겁니다.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도 반기를 든 셈이니까요. 지금도 물론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공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의 범죄자의 양심은 극히 자기 자신과의 거래로 돌입합니다. 극히 자주 자기 자신과의 거래로 돌입합니다. 도둑질을 하긴 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못 갈 건 없다. 그리스도의 적이 된 건 아니지 않는가? 라는 식이죠. 오늘날의 범죄자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국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상의 교회를 통째로 부정하지 않는 한 다들 잘못 알고 있어. 다들 잘못된 길로 빠지던 거야. 전부 다 가짜 교회야. 오직 살인자이자 도둑인 나 하나만이 올바른 기독교 교회야.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정말이지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하기 매우 힘들 테고 이건 존재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상황적 조건들이 있어야만 가능할 겁니다. 이제 다른 한편으로 범죄에 대한 교회 자체의 시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흔히들 병균에 감염된 구성원을 기계적으로 잘라내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거의 이교적인 시각은 응당 인간을 다시금 갱생시키고 부활시키고 구원해야 된다는 이념으로 완전하고도 참되게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그게 대체 뭐란 말입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군요. 뮤소프가 말을 가로챘다. 또 무슨 몽상 같은 소리니 원 무허가 똑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영 이해가 안 됩니다. 파문이라니 파문은 또 뭡니까? 그저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군요. 이반 표드로비치. 실은 지금도 정말 그렇습니다. 갑자기 장로가 입을 열었고 그러자 좌중의 시선이 일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사실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다면 범죄자의 악행을 제거할 어떤 것도 없을 것이며 나중에 그에 대한 징벌도 가할 수 없을 것인데 지금의 징벌이란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대부분의 경우 그저 마음의 짜증만을 돋울 뿐인 기계적인 징벌이 아니라 진정한 징벌, 즉 유일하게 효과적이며 유일하게 공포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기도 하는 자기 자신의 양심을 의식함으로써 행해지는 진정한 징벌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좀 가르쳐 주실까요? 미우소프가 아주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물었다. 바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지요. 장로가 시작했다. 이렇게 유형을 보내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으론 예전엔 채찍질까지 했지만 그 누구도 교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거의 그 어떤 범죄자도 두려움에 떨게 하지 못하므로 범죄의 수는 줄어들기는 커녕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가 됩니다. 이 점은 당신도 응당 동의하시겠지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회가 절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데 해로운 구성원을 기계적으로 잘라내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멀리 유형을 보낸다고 해도 그 자리엔 곧또 다른 범죄자가 어쩌면 그것도 둘씩이나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도 이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자마저도 교화해서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다시금 오직 자신의 양심을 의식함으로써 듣게 되는 그리스도 율법뿐입니다. 그리스도 사회, 즉 교회의 아들로서 자신의 죄를 의식했을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사회, 즉 교회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국가가 아니라 오직 교회 앞에서만 현대의 범죄자는 자신의 죄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꾼이 교회 같은 사회에 속해 있었더라면 그 사회는 파문당한 자들 중 누구를 다시 소환하여 자기에게 합류시킬지를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어떤 실제적인 재판권도 없이 그저 도덕적인 단죄의 가능성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실제적인 징벌로부터는 그 스스로 멀어져 있습니다. 즉, 교회는 범죄자를 파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와 같은 훈시를 방기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더욱이 범죄자가 여전히 기독교 교회와 계속 사귈 수 있도록 노력하지요. 범죄자를 교회 미사나 영성태에 들여보내고 그에게 공물을 주기도 하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포로와 같이 다루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기독교 사회가, 즉 교회가 이 시민적 권리가 그를 배척하고 내치듯 그렇게 그를 배척했다면, 오 주여, 범죄자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마저도 국가의 법의 징벌에 따라 매번 그를 파문함으로써 징벌을 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큰 절망이란 적어도 러시아의 범죄자에겐 있을 수 없는데, 이는 러시아의 범죄자들에겐 아직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면, 즉 범죄자의 절망적인 마음 속에서 혹시나 믿음이 상실되어 버린다면, 그때는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상냥한 어머니처럼 실제적인 징벌을 스스로 회피하는데, 왜냐하면 구태여 교회가 징벌을 가하지 않더라도 죄인은 국가 재판에 의해 너무도 고통스러운 처벌을 받았기에 누구든 차라리 그를 동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교회 재판이 유일하게 진리를 내포한 재판이고, 그 결과 그 어떤 재판과도 일시적인 절충의 형태로라도 정신적으로 결합될 수 없기 때문에 징벌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거래를 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합니다. 외국의 범죄자들은 뉘우치는 일이 드물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가장 현대적인 학설들조차도 그의 범죄는 범죄가 아니라 그저 부당한 억압적 힘에 대한 반란일 뿐이라는 생각을 그에게 확증해 주기 때문이죠. 사회는 자기 힘으로 범죄자를 마구 짓밟으면서 기계적으로 내치고, 이러한 판문에는 증오가 합치하는데, 자기의 형제이기도 한 범죄자를 증오하는 건 물론이고, 그의 앞날의 운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깡그리 망각하는 것이죠. 이렇듯 모든 것이 교회 측의 일말의 동정도 없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곳에는 이미 교회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그저 교회 종사자들과 웅장한 교회 건물들만이 남아있을 뿐, 그곳의 교회 자체는 국가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라는 하등한 모습에서 국가라는 고등한 모습으로 열심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루트파 국가에서는 그런 듯 합니다. 로마에서라면 벌써 천년째 교회 대신에 국가가 선포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는 스스로를 교회의 일원으로 의식하지 못하며 파문당한 채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사회로 돌아온다고 해도 보통은 너무도 큰 증오를 품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 자체가 이미 그를 파문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도 동일하다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인 즉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확립된 재판 말고도 덧붙여 범죄자를 여전히 사랑스럽고 여전히 소중한 자기 아들로 대하는 교회라는 것이 있고 덧붙여 비록 현재는 실제적인 힘은 없고 그저 생각 속에서만 미래를 위해 존재하지만 어떻든 교회 재판이란 것이 보존되고 있으며 이는 비록 몽상 속에서라도 틀림없이 범죄자 자신에 의해 그의 영혼에 의해 본능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은데 만약 정말로 교회 재판이 시작되어 완전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즉 전 사회가 그저 교회로 변하기만 한다면 교회의 재판이 지금과 달리 범죄자의 교화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정말로 범죄의 수가 믿을 수 없을 만큼 현저한 비율로 줄어들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이 교회도 미래의 범죄자와 미래의 범죄를 많은 경우 지금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것이며 파면된 자를 되돌리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타락한 자를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하고 장로가 씩 웃었다. 지금은 그리스도 사회 자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거저 7명의 위인들 위에 서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역락하지 않는 한 아직은 거의 이교적인 연합으로서의 사회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단일한 지상의 교회로 완전히 변형시킬 것을 기다림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확고부동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실현되도록 약속된 것인 바 세기들의 끝에 가서라도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시간과 기한 때문에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는데 시간과 기한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견지명, 사랑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의 계산에 의할 때는 아직 극히 요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의하면 그 실현이 전야에 바로 문턱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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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시 신부가 경건하고도 준엄하게 장로의 말을 반복했다. 이상하군요. 대단히 이상합니다. 미우소프는 이렇게 말하면서 열렬함이 아니라 어떤 숨겨진 경로를 표출하는 듯 했다. 무엇이 그리 이상하다고 여기십니까? 이오시프 신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이게 정말로 뭡니까? 미우소프가 갑자기 마치 폭발이라도 하는 듯 소리쳤다. 지상에서 국가가 배척되고 교회가 국가의 지위로 상승된다니 이건 교황지상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초교황지상주의군요. 교황 그레고리오 7세도 꿈도 못 꾸었을 겁니다. 이 그레고리오 7세는 중세 교회 개혁운동을 지도하고 로마 교황권의 전성기를 이룩한 그런 교황이랍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도 꿈도 못 꾸었을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로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바이지 신부가 엄격하게 말했다. 교회가 국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유념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로마이고 로마의 꿈이지요. 그야말로 악마의 세 번째 유혹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국가가 교회로 변하여 교회의 지위로 올라가고 전 지상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교황 지상주의와도 로마와도 당신의 해석과도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그저 이 땅에서 정교의 위대한 소명일 뿐입니다. 이 별은 동방에서부터 빛나게 될 겁니다. 그러자 미우소프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잠시 입을 다물었다. 그의 모습 전체가 이례적인 자긍심을 뽐내고 있었다. 관대한 척 사람을 깔보는 듯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의리었다. 알료샤는 심장이 강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대화 전체가 그를 뼛속까지 흥분시켰던 것이다. 그는 무심코 라키친을 쳐다보았다. 그는 비록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면서 자신의 문 옆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뺨이 빨갛게 상기된 것으로 봐서 알료사는 라키친도 자기 못지않게 흥분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알료사는 그가 무엇 때문에 흥분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작은 일화 하나를 얘기하도록 해 주시지요, 여러분. 갑자기 어쩐지 유난히 더 폼을 잡으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미우소프가 입을 열었다. 파리에서 이미 몇 년 전 12월 구테타. 이 12월 구테타는 1851년 12월 2일 루이 나폴레옹이 일으킨 구테타입니다. 파리에서 이미 몇 년 전 12월 구테타 직후인 어느 날 저는 친분이 있는 그 당시로 지휘자급이었던 아주 아주 유력한 어떤 인물을 방문했다가 그분의 집에서 대단히 흥미진진한 한 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탐정이 아니라 정치 탐정들 전체를 다루는 인물 같았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요직에 있었지요. 저는 굉장한 호기심을 품고 기회를 포착하여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하 관리로서 무언가 보고할 일이 있어서 온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자기 상관집을 받아들여진 것을 보고는 그 나름대로 저에게 다소 소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뭐 물론 어느 정도로만 그랬다는 것이고 즉 소탈하다기보다는 정중했다는 것이고 프랑스인들은 워낙에 정중한 편인데다 제가 외국인이라서 더 그랬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화제는 마침 그 당시 추종받던 사회주의 혁명가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대화의 주된 본질은 생략하고 이 신사의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지적만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라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회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 무신론자, 혁명가, 이들은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들의 동태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 중에는 비록 소수라고 해도 다소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을 믿는 기독교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자인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치들을 우리는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들은 끔찍한 족속입니다. 기독교도이면서 사회주의자인 자는 무신론자이면서 사회주의자인 자보다 더 끔찍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도 제게 충격적이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자니 여러분 어쩐지 그들이 갑자기 떠오르는군요. 즉 당신은 그들을 우리와 결부시키고 우리를 사회주의자로 보시는 겁니까? 말을 조금도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파이시 신부가 물었다. 하지만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무슨 대답을 생각해 내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약속 시간보다 상당히 늦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들어왔다. 사실 다들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은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출연은 처음엔 다소나마 놀라움마저 불러일으켰다. 6. 저런 인간은 도대체 왜 살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중키에 호감이 가는 얼굴을 지닌 28살의 젊은이였지만 자기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다. 그는 근육질의 사나이로서 척 봐도 힘이 상당히 셀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 얼굴에는 무언가 병적인 기색이 감돌았다. 그의 얼굴은 여윈 편이고 뺨은 푹 꺼졌으며 그 색은 어쩐지 건강과는 거리감은 누르스름한 색이었다. 짙은 색의 상당히 큰 통방울 눈은 대단히 집요한 시선으로 앞을 응시했지만 어쩐지 애매모호해 보였다. 심지어 그가 흥분하여 짜증스럽게 말을 할 때도 그의 시선은 거의 내적인 정조에 복종하지 않는 듯 했고 이따금씩은 현재의 순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무언가 다른 것을 표현하곤 했다. 그와 대화를 나눴던 사람들은 이따금씩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처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라고 평하곤 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음울한 표정을 본 찰나 그가 느닷없이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갑자기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 그건 음울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던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내부에 명랑하고 익살스러운 생각이 들어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 순간 그의 얼굴에 다소 병적인 기색이 엿보인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다. 다들 바로 최근 들어 그가 우리 도시에서 굉장히 불안한 놀자판 생활에 젖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들었으며 그가 아버지와 예의 그 돈 문제로 다투다가 급기야 예사롭지 않을 정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도 역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이미 도시 곳곳에 이런 일화 몇 개가 떠돌고 있었다. 사실 그는 타고나길 짜증을 잘 내는 편인데다가 어느 모임에서 우리 지역 재판관 세몬 이바노비치 카찰리코프가 그를 두고 제대로 표현했듯 정신세계가 돌출적이고 고르지 못한 자였다. 그는 나무랄 데 없이 멋지게 차려입고선 프로코트의 단추를 채우고 검은 장갑을 낀 손에는 실크 헤트를 든 채로 들어왔다. 갓 퇴역한 군인 티라도 내듯 콧수염만을 남겨둔 채 턱수염도 지금은 밀어버린 상태였다. 그의 짙은 암압빛 머리카락은 짧게 정돈되어 있었고 관자놀이 주위의 머리칼은 양쪽으로 빗은 상태였다. 그는 근대식 큰 보폭을 자랑하며 단호하게 성큼성큼 걸어왔다. 한순간 문지방에서 걸음을 멈추고 이런 이들을 모든 이들을 한번 둘러본 뒤 장로가 곧 주인이란 것을 알아채고 곧장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몸을 깊이 숙여 인사를 하면서 축복을 구했다. 장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축복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그의 손에 공손하게 입을 맞춘 뒤 이례적으로 흥분하여 그의 짜증까지 내면서 말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게 하시다 하자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가 보낸 하인 스메르 자코프에게 약속 시간을 따져 물었더니 두 번씩이나 아주 단호한 의조로 한시라고 대답했지 뭡니까? 이제 와서 갑자기 알고 보니 마음 쓰지 마십시오. 장로가 말을 가로막았다. 괜찮습니다. 좀 늦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워낙 선량하신 분이시니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잘라 말한 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는 한 번 더 몸을 숙였으며 이에 갑자기 자기 아버지 쪽으로 몸을 돌려 마찬가지로 몸을 깊이 숙여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보나마나 그는 미리부터 이렇게 인사를 하겠노라고 곰곰 생각하고 진정으로 고민한 것 같았고 이로써 자신의 공손함과 선량한 의도를 표현하려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불의의 습격을 당해 의안이 벙벙했지만 곧바로 자기 나름대로 제 위치를 찾았다. 즉 드미트리 표도르비치의 인사에 대한 답례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역시 똑같이 몸을 잔뜩 숙여 아들에게 인사를 했던 것이다. 그의 얼굴은 갑자기 엄중하고 의미심장해졌는데 하지만 이 때문에 그의 표정은 결정적으로 표독스러운 모습을 띠게 되었다. 드미트리 포드로비치는 예의 그 보폭이 큰 단호한 성큼걸음으로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바이시 신부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의자의 자리를 잡았으며 의자에서 온몸을 앞으로 구부리곤 이제라도 자기 때문에 중단된 대화의 속편을 듣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의 등장으로 인해 소요된 시간은 고작에야 2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는 물론 쉽게 재개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도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바이시 신부의 거의 짜증스러울 만큼 집요한 질문에 대답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그 주제는 좀 제쳐놓도록 합시다. 그는 사극의 모임에서 흔히 보이는 다소 무관심한 의조로 말했다. 그 주제는 워낙 오묘한 것이니까요. 자, 여기 이반 까라마조프도 우리를 보고 웃고 있군요. 필경 이분은 그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흥미진진한 생각이 있나 봅니다. 자, 이분에게 물어보시죠. 특별한 건 없고 그저 짧게 한마디 하자면요. 라고 이반 표도로비치가 곧장 대답했다. 대체로 유럽의 자유주의, 심지어 우리 러시아의 자유주의적 딜레당티즘마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결과와 기독교의 그것을 혼동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기이한 결론은 물론 눈에 띄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혼동하는 것은 알고 보면 자유주의자와 딜레탕트뿐만 아니고 많은 경우 헌병들, 즉 물론 외국의 헌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파리 일화는 상당히 특이한 구석이 있습니다. 표도르 알렉산드로비치. 대체로 이 주제는 이제 그만 다뤘으면 합니다. 표도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반복했다. 그 대신 다른 일화를, 여러분 다름 아닌 이반 표도르비치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하고 아주 특이한 일화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기껏해야 닷새쯤 전에 주로 부인들이 오는 이곳의 어느 모임에서 그는 논쟁 중에 전 세상을 통틀어 사람에게 자기와 비슷한 자들을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것은 단연코 아무것도 없다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에게 인류를 사랑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의 법칙 같은 것,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만약 지상에 사랑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존재해왔다면 그것은 자연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들이 자신의 불멸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고서 이반 표도르비치는 마치 관로를 치듯 바로 여기에 자연 법칙의 핵심이 들어있으므로 인류에게서 불멸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린다면 그 즉시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온갖 생명력이 고갈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부도덕적인 것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져서 모든 것이 심지어 식인마저도 허용될 거랍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하여 그는 결론삼아 주장하길 각각의 개인, 예를 들어 우리처럼 신도 자신의 불멸도 믿지 않는 인물에 있어서 자연의 도덕법칙은 예전의 종교적인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즉각 바뀌어야 하며 악행에 가까운 이기주의조차도 인간에게 허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런 상태에서는 가장 이성적이고 불가피하면서도 그의 가장 고귀한 귀결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역설을 보면 우리는 친애하는 기인이자 역설가인 이반 표도르비치가 그 밖에 어떤 것을 주장할 것이며 또 그를 의향인지를 여러분은 단언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하고 뜻밖에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갑자기 소리쳤다.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어요. 악행은 허용되어야만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온갖 무신론자의 처지에서 본다면 가장 불가피하고 현명한 출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는 겁니까?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이시 신부가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자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느닷없이 대화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역시나 또 느닷없이 입을 다물었다. 다들 호기심을 갖고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당신은 사람들에게서 그들 자신의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이 고갈된다면 그런 결과가 생기리라고 확신하십니까? 갑자기 장로가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물었다. 예, 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불멸이 없다면 선행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미 몹시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불행한 겁니까? 이반 표도로비치가 미소를 지었다. 왜냐면 여러모로 보아 당신은 자신의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심지어 당신이 교회와 교회 문제에 대해 쓴 것조차도. 장로님 말씀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이 완전히 농담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반 표도로비치는 갑자기 이런 이상한 고백을 했는데 그나저나 얼굴이 급속도로 새빨개졌다. 완전히 농담이었던 것 아니라니 그건 진실이겠지요. 이 사상은 아직 당신의 마음속에서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지만 순한 자도 이따금씩 자신의 절망을 놀이삼아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역시도 절망의 소산이지요. 지금은 당신도 잡지에 논문을 싣기도 하고 사귀어 모임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절망을 놀이삼아 즐기고 있지만 자신의 논리를 스스로도 믿지 않으니 마음속의 고통을 아는 채 속으로는 그것을 비웃고 있는 것이겠지요. 당신의 내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 바로 이것이 당신의 크나큰 비애의 원인인데 왜냐하면 그것은 집요하게 해결을 요구할 테니까요. 그럼 그 문제가 저희 내부에서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쪽으로요. 이반 표도로비치는 줄곧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장로를 바라보면서 이상한 질문을 계속했다. 긍정적인 쪽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부정적인 쪽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런 속성을 지녔다는 건 당신 자신이 잘 아실 테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당신의 고뇌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고뇌로 괴로워할 능력을 갖춘 고귀한 마음을 선사하신 것에 대해 조물주께 감사드리십시오. 높은 곳에 뜻을 두고 높은 것을 구하라. 이는 우리의 살 곳이 하늘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상에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의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시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축복해 주시길. 장로는 한 손을 들어 올려 그 자리에서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성호를 그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로 다가가선 그의 축복을 받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춘 뒤 말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단호하고 진지했다. 이 행동, 나아가 앞서 이반 표도로비치에게서 좀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장로와의 대화는 워낙 수수께끼 같고 심지어 어떤 웅장함까지 가미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어쩐지 충격을 받아서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으며 알료샤의 얼굴에는 거의 경악마저 나타났다. 하지만 미우소프는 갑자기 어깨를 으쓱했고 바로 그 순간 표도르 파블로비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하나님과 다름없이 성스러우신 장로님, 그는 이반 표도로비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녀석이 제 아들입니다. 제 육신에서 나온 육신, 사랑스럽게 거지없는 제 혈육입니다. 이 녀석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나의, 말하자면 칼을 모으이며 바로 여기 지금 들어온 이 아들 녀석, 제가 장로님께 녀석을 혼내줄 방법을 구하도록 만든 장본인인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이 녀석은 그러니까 존경받지 말아야 마땅한 프란츠 모으입니다. 둘 다 실러의 군도에서 가져왔는데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경우엔 영주인 폰모 백작이 되겠군요. 잘 헤아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겐 장로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장로님의 예언까지도 필요하거든요. 어리석은 말씀은 그만두시고 집안 사람을 욕보이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장로가 기진맥진하여 희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가면 갈수록 더 눈에 뜨이게 기력이 쇠잔해갔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희극입니다. 여기 오면서부터 예감했었지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분노에 차서 이렇게 소리치더니 심지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기까지 했다. 죄송합니다, 신부님. 그는 장로에게로 향했다.
저는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인지라 신부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신부님께서는 속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신부님의 암자에 모으도록 허락해 주시라니 신부님께서 너무 선량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오직 스캔들 뿐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스캔들이냐? 바로 여기엔 아버지만의 꿍꿍이 속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는 늘 자기만의 꿍꿍이 속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제야 무엇을 위해서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다들 나를 모함하고 있어. 저들 모두 표도르 파블로비치도 자기 나름대로 소리쳤다. 자, 여기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도 포함되어 있지요. 포함하다 마다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모함했단 말이요. 그는 갑자기 미우소프 쪽으로 몸을 돌렸는데 사실 상대방은 그의 말을 가로막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다. 다들 내가 아이들의 돈을 장화디로 빼돌려 한 푼의 애누리도 없이 가로챘다고 모함하고 있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아니 재판이란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까? 거기서 다 따져줄 거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다름 아닌 자네의 영수증, 편지, 계약서 등을 토대로 자네에게 얼마가 있었고 자네가 얼마를 탕진했으며 지금 자네에게 얼마가 남아있는지, 표도르 알렉산드로비치는 무엇 때문에 의견 발설을 회피하는 거요? 그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자기에게 그냥 남이 아니기 때문이지. 그래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데 결과적으로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나한테 아직도 빚이 있고 그것도 얼마 나부랭이가 아니라 몇천이나 됩니다. 이 모든 서류가 다 내 손에 있다고요? 정말로 이 녀석이 놀자판을 벌여 온 도시가 들썩대고 들끓고 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이전에 복무했던 곳에서도 양갓집 규수들을 유혹하느라 천씩 이천씩 쓰곤 했다지요? 이런 거라면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우리는 가장 비밀스러운 속내 이야기들까지 다 알고 있어. 내 증명해 보이리라. 성스러운 신부님 정말입니다. 재산도 적잖이 있는 훌륭한 집안의 귀한 처자를, 즉 공훈을 많이 세워 목에 안나 훈장을 달고 있는 용맹스러운 대령이자 자신의 이전 상관의 딸을 멋지게 후려쳐 청혼을 함으로써 아가씨의 명예를 욕되게 했고 지금 그 처자, 즉 그의 신부감이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가 되어 여기 와 있는데도 이 녀석은 그 아가씨의 눈앞에서 이곳의 어느 요부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부는 비록 어느 명예로운 사람과 말하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자립심이 강한 성격에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요새, 여하튼 합법적인 아내나 다름없는 여자죠. 정숙하거든요. 암 그렇고 말고요. 성스러우신 신부님들, 그녀는 정숙합니다. 그런데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이 요새를 황금 열쇠로 열고 싶은 마음에 지금 나한테 호통을 쳐서 돈을 뜯어가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이 요녀에게 쏟아부은 돈만 해도 수천은 좋게 된답니다. 이 때문에 끊임없이 돈을 꺼다 쓰는데 그나저나 여러분 생각에 누구한테서 꾸겠습니까? 말을 할까 말까 미차? 잠자코 계세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소리쳤다. 내가 나갈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 앞에서 감히 그 고귀한 아가씨를 욕하지도 마시고, 아버지가 그녀에 대해 입을 뻥긋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그녀에겐 지옥입니다. 가만두지 않겠어요. 그는 숨을 헐떡였다. 미차. 표도르 까라마조프는 억지로 눈물을 쥐어 짜내면서 가늘게 소리쳤다. 아비의 축복이란 뭘 위해서더냐? 그래, 내가 저주를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니? 철면피, 위선자 같은 인간.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광폭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이 아비를 이러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에 가난하지만 존경할 만한 어느 퇴역 대위가 있습니다. 불행한 일 때문에 퇴직을 당했지만 재판에 회부되어 공개적으로 잘린 것도 아니라서 자신의 명예는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었는데 수가 많은 가족들의 생계가 그의 목에 달려있지요. 그런데 3주 전에 우리의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가 선술집에서 그의 턱수염을 거머쥔 뒤 그를 길거리로 끌어내어 길거리에 온 사람이 보는 데서 죽도록 패서니 이게 다 상대방이 어떤 작은 일로 비밀리에 내 대리인 노릇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다 거짓말입니다. 겉은 사실이지만 속은 거짓말입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격노한 나머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아버지, 저도 잘한 건 없어요. 그래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그랬어요. 인정합니다. 나는 그 대위를 짐승처럼 다루었어요. 그렇게 짐승같이 분노하다니 지금은 유감스럽고 또 저 자신이 혐오스럽지만 아버지의 그 대위, 즉 아버지의 위임자는 바로 그 부인에게 아버지의 표현대로 그 요부한테 가서는
만일 내가 재산 문제로 아버지한테 자꾸 귀찮게 들러붙으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내 어음들을 챙겨서 그걸 근거로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제출해달라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 여자한테 제안했잖아요. 아버지는 지금 내가 이 여성한테 약점이 있다고 비난하지만 그건 아버지가 직접 그녀한테 나를 유혹하라고 사주했기 때문이잖아요. 그 여자가 내 눈에 대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제 입으로 내게 말했다고요.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감옥에 가두려는 건 오직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나를 질투하기 때문이고 바로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빠져서 접근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내 눈엔 이 모든 것이 훤히 다 보여요. 그 여자는 이번에도 비웃었다고요. 듣고 계세요?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거듭 얘기했단 말입니다. 자, 성스러우신 분들, 방탕한 아들을 비난한 아버지란 사람이 바로 이런 작자입니다. 정인 여러분, 저희 분노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이 교활한 노인이 여러분을 모두 이리 불러 모은 건 스캔들을 만들기 위해서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고 또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한 손을 내민다면 정말로 용서해 주려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 순간 저뿐만 아니라 제가 감히 함부로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경외하는 고귀한 아가씨를 모욕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온갖 농간을 만천하에 폭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이 제 아버지일지라도 그는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다. 두 눈은 번뜩였으며 숨도 가쁘게 내쉬었다. 그뿐만 아니라 암자 안의 사람들이 모두 흥분해 있었다. 장로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도 사제 신부들은 준엄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장로의 뜻을 기다렸다. 장로는 이미 완전히 창백해진 채로 앉아 있었는데 흥분해서가 아니라 병으로 인해 몸에 힘이 너무 빠진 탓이었다. 애원이 담긴 미소가 그의 입술에서 빛났다. 그는 간혹 미쳐 날뛰는 자들을 저지하려는 듯 한 손을 들어 올리기도 했는데 물론 이 소동을 가라앉히려면 그의 몸짓 하나만으로 충분했을 터이다. 하지만 장로는 아직도 무언가를 더 이해하고 싶다는 듯 아직도 무언가 채 다 납득하지 못한 듯 무언가를 더 기다리는 듯한 태도로 좌중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다. 마침내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오소프는 자신이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입장에 처했음을 결정적으로 느꼈다. 지금 일어난 스캔들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그가 열렬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오면서도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어떤 인간인지는 알았지만 이건 지금 당장 끝을 봐야 합니다. 장로님 믿어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폭로된 세부 사항들을 정확히는 몰랐으면 또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지금에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행실이 고약한 여자로 인해 아들을 질투하고 그 자신이 바로 이런 잡념과 작당을 하여 아들을 감옥에 넣을 음모를 꾸미고 자 바로 이런 패거리 속에 저를 개입시키다니요. 저는 속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선언하는 바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속은 겁니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갑자기 어쩐지 자신의 목소리 같지 않은 소리로 울부짖었다. 자네가 내 아들이 아니라면 나는 당장 자네에게 결투를 신청했을 거예요. 권총 겨우 세 걸음 떨어진 거리, 소승을 던지고 손수건을 두 발을 구르면서 그는 말을 끝냈다. 일평생을 배우처럼 연기하며 살아온 늙은 거짓말쟁이도 연기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흥분한 나머지 진정으로 몸을 부르르 떨며 우는 순간들이 있으니 비록 바로 이 순간에도 스스로에게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늙어빠진 철면피, 성스러운 분노를 느끼며 이 분노 때문에 성스러운 순간을 맛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넌 지금도 정말 한낱 배우에 불과해 라고 속삭일 법 할지라도 말이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는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멸감이 깃든 시선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저는 하고 어쩐지 자제력을 갖고 그가 조용하게 말했다. 내 영혼의 천사, 나의 약혼녀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의 노년을 위로해 주려고 생각했지만 정작 와서 보니 그저 방탕한 호색한에 저열하기 이를 데 없는 희극배우에 지나지 않더군요. 결투다. 숨을 헐떡이며 말을 할 때마다 침을 튀기면서 다시금 늙은이가 울부짖었다. 그런데 당신은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어쩌면 당신 가문을 죄다 뒤져봐도 지금 당신이 감히 이 잡년이라고 명명한 이 여성보다 더 고귀하고 더 정숙한 여성은 듣고 있어. 더 정숙하단 말이요. 이 여성보다 더 고귀하고 더 정숙한 여성은 없었고 또 없다는 걸 알아두시오.
그리고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바로 이 잡녀를 자네의 약혼자와 맞바꾼 걸 보면 자네 스스로 자네의 약혼녀도 이 여자의 구두 미착만도 못하다고 판단했던 거니까. 자, 이 잡녀는 이렇게 대단하다는 소리지. 수치스럽군. 갑자기 요시프 신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워. 줄곧 입을 다물고 있던 칼가노프가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흥분한 나머지 소년처럼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갑자기 소리쳤다. 저런 인간은 도대체 왜 살까?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이미 거의 미칠 듯이 화가 나서 밑도 끝도 없이 으르렁거렸는데 어째 어깨를 지나치게 축게 올린 나머지 곱사등처럼 보였다.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저 사람이 대지를 더럽히게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한 손으로 노인을 가리키면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말투는 느리고 찬찬했다. 들리십니까? 예, 수도사님들 들리느냐고요. 제 아버지를 죽일 놈이 말을. 표드로 파블로비치는 요시프 신부에게로 달려들었다. 자, 바로 이것이 신부님의 수치스럽군에 대한 답입니다. 뭐가 수치스럽단 말입니까? 이 잡년, 행실이 고약한 여자는 어쩌면 당신들보다 훨씬 더 성스럽습니다. 도를 닦고 있는 수도사 여러분, 어쩌면 어린 시절에 환경에 짓눌려 타락했을 수도 있지만 사랑을 많이 했고 사랑을 많이 한 자는 그리스도도 용서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건 그런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온화한 이오시프 신부도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이런 말을 내뱉었다. 아니옵시다, 수도사님들. 바로 그런 사랑 때문에 용서한 겁니다. 수도사님들은 여기서 양배추나 먹으며 돌을 닦는 주제의 의인들이라고 생각하시죠? 꼬치 고기를, 여기는 생선의 일종입니다. 꼬치 고기를 매일 꼬치 고기를 한 마리씩 드시면서 그 꼬치 고기로 하나님을 살 수 있다고 생각들 하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있을 수 없어. 암자의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추태에까지 이른 이 장면은 가장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중단되었다. 갑자기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다. 장로와 다른 모든 이들이 걱정되어 완전히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었지만 알리오사는 그래도 제때에 그의 팔을 부축할 수 있었다. 장로는 드미트리 표드로비치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완전히 그의 앞에 다다르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알리오사는 잠시 그가 힘이 빠져 쓰러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장로는 무릎을 꿇더니 드미트리 표드로비치의 발을 향해 심지어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또렷하고도 의식적으로 절을 한 것이었다. 알리오샤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장로가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미처 그를 부축할 정신도 없었다. 희미한 미소가 그의 입술 주위로 아주 약간 빛나고 있었다. 용서하십시오. 다들 용서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손님들 모두에게 절을 하면서 말했다. 드미트리 표드로비치는 몇 분간 충격을 받은 채로 서 있었다. 그의 발을 향해 절을 하더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마침내 그는 갑자기 오 맙소사라고 소리 지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방에서 멀리 뛰어나가 버렸다. 다른 손님들도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주인에게 작별 인사도 절도 하지 않은 채 모두 그의 뒤를 따라 우르르 나가 버렸다. 오직 수도사제들만이 다시 축복을 받기 위해 장로에게로 다가갔다. 장로님께서 발을 향해 그런 짓을 한 건 말이오? 이건 무슨 상징 같은 건가? 어쩐지 갑자기 잠잠해졌던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다시금 대화를 시작하려고 시도했지만 누구를 딱 꼬집어서 개인적으로 물어볼 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암자의 텃밭에서 나가던 중이었다. 나는 정신병원과 정신병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소. 미우소프는 즉각 잔뜩 고린한 말투로 대답했다. 하지만 대신 나 자신을 당신 패거리로부터 구할 거요. 표드로 파블로비치, 그것도 정말 앞으로 영원히. 아까 그 수도사는 어디 있어? 하지만 그 수도사, 즉 아까 그들을 수도원장 점심 식사에 초대했던 그 수도사는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장로의 암자 현관을 내려오기가 무섭게 마치 줄곧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양 곧 손님들을 맞이했다. 부탁입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수도원장 신부님에 대한 저희 한결같이 깊은 존경의 뜻을 잘 전해주시고 저희 참으로 진실된 소망에도 불구하고 벼랑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탓에 그분의 오찬에 참석하는 영광을 도저히 누릴 수 없게 되었으니 이 미우소프를 대신하여 원장님께 사과의 말을 전해주십시오.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신경질적인 어조로 말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곧바로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을 받았다. 듣고 계십니까, 신부님? 이건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저와 함께 남아있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면 당장 갈 테지요. 자, 가시지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수도원장 신부님한테 가서 실컷 잘 드시오.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양한다는 걸 잘 알아두시오. 자, 그럼 이 몸은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노래나 부르랍니다. 여기서는 영 못하겠군요.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나의 상냥한 친척 양반. 나는 당신의 친척도 아니고 그랬던 적도 없어, 저 열한 인간 같으니. 당신이 친척 관계를 자꾸 부인하니까 나도 당신이 열받는 꼴을 좀 보리고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요.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아닌 척 해봤자 친척은 친척이니 교회력으로 증명해 보이리다. 이반 표드로비치, 자네를 위해선 때가 되면 마찰을 보내도록 하지. 원한다면 자네도 남겨나. 그리고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은 예의상으로라도 지금 수도원장 신부 앞에 나가서 우리가 저기서 소동을 부린 걸 사과해야지요. 아니, 정말로 가는 거요? 거짓말은 아니겠죠?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 그런 일이 있었건만 내가 감히 무슨 낯짝으로. 너무 도취되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주 흠뻑 도취되었죠? 그뿐인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거든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누구에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같은 심장이, 또 다른 누구에겐 강아지 피젤카 같은 심장이 있는 법이라오. 이 피젤카는 고고의 단편 소설 광인일기에 나온 강아지 이름입니다. 피젤카 같은 심장이 있는 법이라요. 내 심장은 강아지 피젤카 심장이다, 이 말이죠. 겁을 먹었다는 소리죠.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소동을 벌여놓고 거기다가 점심 식사까지, 수도원이 소스까지 축내다니요. 부끄럽습니다. 그럴 순 없지요. 그럼 이만 쉴래? 빌어먹을 알게 뭐람. 저 거짓말 솜씨하군. 마우소프는 멀어져가는 광대를 반신반의하는 시선으로 지켜보며 곰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몸을 돌렸다가 표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자신을 지켜본다는 걸 알아채고는 한 손으로 그에게 키스를 보냈다. 당신도 수도원장에게 가십니까? 미우소프가 이반 표드로비치에게 투명스럽게 물었다. 왜 안 됩니까? 더욱이 저는 특별히 어제 벌써 수도원장의 초대를 받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저는 정말로 이 빌어먹을 점심 식사에 꼭 가야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우소프는 옆에서 수도사가 듣고 있다는 사실에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의 그 씁쓸하고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거기 가서 우리가 여기서 저지른 짓을 사과하고 우리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해명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짓이 아니라고 해명해야죠. 더욱이 아버지는 안 가실 테니까요. 이반 표드로비치가 한마디 했다. 저는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라면 빌어먹을 점심이 되겠군요. 그나저나 모두들 걷고 있었다. 수도사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작은 숲을 가로질러 가는 도중에 단 한 번 수도원장 신부가 오래전부터 그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반시간 정도 늦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에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우소프는 이반 표드로비치를 증오스럽다는 듯 쳐다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연스럽게 점심을 먹으러 가는군. 이라고 그는 잠시 생각했다. 낯가죽은 무엇처럼 두껍고 양심은 영락없이 까라마조프 답다니까.